부상의 신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용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곽윤기 선수는 운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아, 네, 너무 많이 하죠. 그죠? 네.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네.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하루에 7시간 이상, 기본 7시간을 7시간? 하니까 예, 저희는 뭐 관절이 사실 남아나질 않거든요. 정형외과 분들 많이 만났겠네. 네. 명의 들고 함께 하시니까 네.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 거예요. 네. 네. 다 적어갈 거예요. 눈이 막 반짝반짝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여기 곽윤기 씨 나와서 그런데 네. 더더욱 궁금한 게 유전자 어떻게 타고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제가 평소에는 그 타고났다는 얘기를 잘 못 듣고 뒤에서 네. 약간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노력형이다. 죽기 살기로. 네. 정말 순수하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사실 걱정은 크게 안 돼요. 설마 이렇게 몸 관리를 매일 하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 진짜 내가 어떻게 산 거야 라는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발 안 돼. 에이. 국가대표 선수의 유전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겠죠. 순발력, 민첩성. 저도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곽윤기 선수의 운동신경이 타고난 건지 정말 순수하게 후천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건지 결과 보여주세요. 뭐야 충격이야. 단거리 질주 능력, 근력, 운동 적합성, 발목 부상도 부상 위험도, 근육 발달 능력은 부족합니다. 근육 선천적으로. 발달 능력 부족? 그러니까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고 특히 단거리 질주 능력이 부족하네요. 운동을 안 해야 되는 말도 안 돼.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충격 받긴 했는데. 회복 능력이 좋아서 이게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력을 얼마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노력형이구나. 저는 어디 가서 제가 노력형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져요. 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겠네요. 나 노력형이다.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쇼트트랙은 발목 부상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저희 발목 부상도 발목 부상인데 저희는 무릎, 허리 다 그렇겠다. 네, 고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다리를 교차하는 또 종목이고 아, 그렇지. 한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고관절도 틀려 있고 허리는 항상 수그리고 있으니까 허리가 안 좋고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정말 육안으로 보기에는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땡땡해요. 그렇죠. 훈련량이 뭐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곽윤기 선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좀 해석을 해주실까요? 예. 네. 쇼트트랙 가면 갑자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유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근력 운동, 발목 부상, 쇼트트랙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을 인해서 이렇게 세계 랭킹까지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력형이다. 그래서 저도 결과 보고 굉장히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또 노력을 하냐면 사실 지금도 엉덩이 살짝 떼고 있어요. 훈련을 지금도 하려고.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뛰는 거야? 나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투명의자 자세로 있다는 거지? 네, 그럼요. 곽윤기 씨가 이런 허언만 없으면 진짜 베스트. 나 되게 믿었지. 순간 되게 믿었잖아요. 이분이 금메달을 따놓고 이 얘기를 하니까 믿는 거야. 그럼. 네. 훈련하고 있다. 진짜 믿는 거였어요. 나도. 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한 번 망가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 족쇄처럼 스스로를 가두는 병, 골관절염. 골관절염, 무릎에만 생긴다? 관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생기는 골관절염. 손가락, 어깨, 발목에 생긴 통증을 의심하라. 관절이 있는 부위는 다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불치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관절염은 불치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절염이 불치병이라고요?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뭐야, 충격이야. 평생 써야 하는 관절, 아껴야 잘 산다. 골 때리는 통증, 골관절염. 골관절염. 아, 골관절염. 아프죠. 아니, 근데 골관절염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거를 저희가 골관절염이랑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아. 최근에 이제 30대, 40대 젊으신 분들이 그 골관절염으로 저희 외래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SNS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본인을 챙긴다고 웃는 걸 좀 무리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젊으신 분들에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택배업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를 반복적으로 들게 되는 경우에 가장 많이 관절염이 다치는 경우들인데 주로 30대 남자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런 관절염으로도 많이 오십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갑자기 힘을 줄 때 네. 생기게 되겠군요. 네. 그 골관절염은 말씀하신 대로 노년층의 병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최근 10년간 통계를 내서 보면은 30대 환자의 골관절염 환자가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환자들에서도 골관절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은 몸무게 60%의 체중을 버티게 되는데요. 몸무게가 자기가 70kg면은 무릎 관절에는 42kg 정도의 관절 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걸을 때는 체중의 3배가 부하되니까 한 120kg 정도가 부하가 되고 또 뛸 때는 7배에서 9배가 되니까 200kg가 넘는 체중이 무릎에 부하가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살 빼면은 관절염에도 좋겠네요, 사실은. 하중이 좀 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5kg의 체중을 감량하시면은 무릎에는 15kg의 하중이 감량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죠. 그래, 맞아요. 살 빼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 조금 빼고 날아갈 것 같아서 점프 방방 뛰면서 보여주잖아요. 어. 그게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빨리 무릎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 미안! 얼마나 괴롭니, 얘는. 잘 때만 기다리잖아, 나 잘 때만. 앉아 있으려고. 잘 때만 바쁘니까 계속. 지금도 얼마나 좋아하겠어. 무릎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무릎이 아픈 걸로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곳은 잘 못 들어봤거든요. 관절이 있는 부위는 다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무릎이 체중을 많이 지탱하고 매일 걷기 때문에 이제 무릎에 관절염이 많아서 보통 무릎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관절이 있는 모든 관절들은 다 연골들이 있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척추도 관절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무릎 저 통증이 제일 많고 또 흔하니까. 네. 흔하니까. 아까 이제 하체 무릎 쪽은 솔직히 이해가 가거든요. 매일 걸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소리 나고 하는데 상체 골 관절염은 이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에 어깨나 손가락을 얼마나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하루에? 온전히 쓰지 않을까요?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어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00번 정도? 핸드폰을 만지는 것 때문에 한 2,600번 정도 제가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 어깨를 3,000번? 어깨를 3,000번이나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지개 잘 펴요. 아. 아, 저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 일반적인 경우. 아, 전 특수한 경우. 아, 뭐, 네. 꼼짝도 안 하니까. 네. 저 몰랐네. 이거 다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서 안 쓰, 이것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동작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동작을 다 쓰는 거고 해서 많이 쓰는 거니까. 센스할 때 이거 다 쓰는 거 맞네. 예전에는 모든 활동들이 안 그랬는데 점점 손가락을 이용해서 모든 활동들이 모여지고 있고 저희가 뭐 모바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에 20대, 30대 환자분들이 손가락 관절염 혹은 손가락 힘줄염으로 많이 외래를 찾으십니다. 아, 실제로 그렇구나. 손가락이. 하체의 경우에는 골관절염이 그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무릎 관절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을 준비해왔는데 어우, 저기가 붙었네, 골관절염은. 어우, 저기가 붙었네, 골관절염은. 사진만 봐도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어느 쪽 굉장히 심한 관절염 보이시죠? 네. 왼쪽 관절염은 그 완전히 붙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건강한 관절에서는 그 사이가 유지가 돼서 관절 간격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 중에 한 분은 40대고 한 분은 70대 사진입니다. 아, 진짜요? 어떤 분이 40대라고 지금 왼쪽, 되세요? 왼쪽이 노년 아닐까요? 70대? 네. 그렇죠. 사진만 보면은 당연히 왼쪽이 70대야 되는데 네. 실제 왼쪽 환자분이 40대고 오른쪽 환자가 70대입니다. 70대 관절 좋으시네요. 관절 관리를 잘하셨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뻐, 관절이.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관절염 없으시면 70대 혹은 80대도 저런 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고 대박. 관절 내시경 자료도 같이 준비했는데. 관절 내시경이요? 뭐예요? 어, 뭐, 엄마야. 뭐야, 뭐 왔어? 어, 뭐 들어왔어? 뭐야? 관절 아니고? 어, 뭐야, 뭐 왔어? 어, 뭐 들어왔어? 이게 관절 아니고 가운데 보이는 게 연골판이라고 해서 노란 게. 위아래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미 파열이 돼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저런
연고를 다듬어주는 수술을 하고 있는 거고 관절염 단계로 따지면 3단계, 4단계 정도까지 진행된 거라고 볼 수 4단계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진행이 그렇습니다. 된 거라고 하셨죠. 아니 근데 사실 피부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저것도 거의 피부랑 성분이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근데 재생이 되는 거죠, 저것도. 관절염은 저희가 해결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불치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절염이 불치병이라고요? 연골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물리적으로 망가지면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시술로 연골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연골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관절염 초기에 뭐 관절이 붓거나 아까 말씀 주신 초기 단계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약이나 쉬시면서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변형까지 생기면 그거는 재생이 힘듭니다. 연골은 아무리 갈아줘도 처음에 갖고 태어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골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껴 써야 돼요. 마치 한도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꺼냈듯이. 아하. 그러니까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아껴 써야지 내가 한도가 얼마인데 그거를 있다고 처음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으니까 갈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그렇네요. 없으신가요? 약간 울컥하신 것 같아, 얘기하시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속 들어오네요. 속 들어왔어요. 확 알겠어요. 네. 자,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골관절염. 저희가 유전자 검사로 이제 골관절염 위험을 알아봤는데 곽윤기 선수는 이제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몸이 막 엄청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얼굴도 막 잘 붓고 네, 그래갖고 좀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아, 이번에도 빨간색 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진짜 운동을 했으면 안 됐던 건가요? 근데 진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계속해야 돼요, 관리를 더. 자, 골관절염 위험 유전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3개죠, 3단계입니다. 양호는 초록불이 뜨고요, 경계는 노란불, 중점 관리 대상은 빨간불이 뜹니다.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떨지 마세요. 유전자가, 더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니까요. 자, 중점 관리인 사람 누굽니까? 망가지면 다시는 원래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골관절염. 관절염이 불치병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뼈가 좀 안 좋으셔. 계속 지금 치료받으러 다니신단 말이죠. 몸이 막 엄청 건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때만 기다리잖아, 나 잘 때만. 아, 관절이 위험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분들 어떡합니까? 관리 잘 하셔야겠네. 되게 속상하죠? 저 이러려고 나온 거 아닌데. 오늘 처음부터 계속 빨간색이 많네요, 오늘. 어쩔 수 없는 노력형인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네. 앞으로도. 예. 자, 일단 홍신혜 씨랑 이재 씨는 노란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세 명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1.5가 배 높으면 유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세 분 다 1.79배. 그러니까 79. 네, 친구다 친구. 이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면 남들보다 관절이 많이 닳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는데 골관절염도 좀 유전성이 높은 건가요? 단순히 확률적인 얘기를 했을 때 가족 중에 만약에 관절염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엄청 튼튼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인공관절을 이미 꼈어요. 아, 진짜? 네. 그 직계 가족 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할 확률이 2.6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유전자가 유전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관절이 닳을 수 있는 뼈 모양이든지 이런 주변적인 것들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2.6배 높은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워 보이네요. 아니, 이거 사실이니까. 네, 선생님, 저는 좀 이렇게 관절염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있는 게 골관절염이 있고 또 주변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맞다. 똑같이 둘 다 관절염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병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절에 쌓여 있는 그
면역 인자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다가 어느 정도 쓰면은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쓰면서 연골이 마찰되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가 쓰시고 밤이나 이렇게 아프신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부위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첫 마디에 류마티스 관절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마디에 생겨요. 치료하는 방법도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를 공격하는 그 자기 인자를 좀 약하게 만드는 약을 주로 쓰게끔 치료가 돼 있고요. 골관절염은 이제 마찰이나 이제 사용해서 발생한 염증이나 이런 걸 가라앉히고 휴식을 통해서 치료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인공관절이든지 뼈를 붙인다든지 관절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유압술 같은 것도 많이 진행합니다.